어떤 그 오 예, 맞아요. 네, 남자분이 네. 브로치 하셔서 브로치도 함께 하트 네. 브로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. 키링으로 간단 키링으로 달아드려요. 네. 네. 함께 달아드릴 수 있어요. 순서만 아. 정해주시면. 아 저는 키링이랑 네. 이렇게 네. 하겠습니다. 네. 쾅 눌러보세요. 네. 오 잘하셨어요. 잘하셨나요? 어 정말요? 네. 잘하고 계세요. 네. 네. 오 잘하셨어요. 딱 대보세요. 네, 그렇죠. 네, 잘하셨어요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딱 이거 딱 띄시면 그럼 걔도 마찬가지로 그라인더에 가면은 아. 어, 이거 내 퍼스널 컬러. 아, 요 색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크기가 다 약간 들쑥날쑥한데. 네, 네. 요 사이즈대로 네, 안에만 들어오면 돼요. 이 색깔도 너무 좋은데? 이렇게 가야겠다. 요게 오름이고, 아, 요게 오름이고요. 요게 다리입니다. 다리고. 그럼 하트에 쓰실 게 하트 어떤 건지 한번. 네. 색으로 하겠습니다. 아, 그러세요. 네. 어려우신가요? 미술 시간 같아요. 와우. 네. 오, 오 잘하셨어요. 네. 오, 좋아요. 그럼 이거는 이제 분리됐으니까 얘는 빠지고 네. 조금만 갖고 이제 잘하시면 돼요. 조금 더. 네. 그렇죠. 네. 잘한 분들 오는데요. 아 잘했어. 오. 만든 것 같은데요, 아닌가? 약간 메타몬 같기도 한데 오름 잘 너무 예쁘다. 재밌다. 소질이 있으세요? 아. 예뻐요. 네. 아 대박. 너무 낮게 보면 잘하셔가지고. 오. 나도 이게 생겼다. 이것도 딱. 너무 좋다. 감사합니다. 와 너무 예쁘다. 짱. 씻고 왔습니다. 너무 바쁘게 지내가지고 뭐 호텔 안에서 찍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아 진짜 아 사실 다른 것보다 운전을 계속 하니까 확실히 이게 체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힘들긴 하네요. 근데 저 되게 운전 좋아하나 봐요. 그리고 갓도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노래 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방금방 도착을 해서 재밌어요. 그래서 오늘 막 환승연애의 발자취도 다녀오고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2022년에 진짜 되게 좋은 일이 진짜 많았는데 환승연애 OST를 부른 거는 또 되게 저한테도 엄청 뜻깊은 순간이어서 나중에 제주도를 가게 되면 꼭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내일은 이제 귤농장도 가고 그러니까 내일도 또 재미나게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 잘 거예요. 너무 피곤해.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자. 먹고 이거 없이 괜찮아. 짜잔. 여기는 서귀포항입니다. 서귀포항 너무 예쁘다. 오 저기가 진짜 예쁘다. 새도 있어. 새. 그래서 이제 귤 농장을 갈 건데 가는 길에 시간이 좀 있어서 잠깐 여기 바다 보이길래 왔습니다. 저는 이제 귤을 따러 가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워크맨에서 이제 딸기는 따본 적이 있는데 귤은
완전 처음이에요. 감사한 분들에게 귤을 선물을 할 거예요. 귤을 오늘 아주 정성스럽게 따야 돼요. 귤 따러 갑시다. 그 많이 들어본 천혜야. 어우 얘 크다. 그치? 완전 다르고. 이거 한 입 먹어보니까 내 게 좀 많아야겠는데?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? 벌써 이만 먹다. 아니 여기 갈치조림이 그렇게 맛있다고? 갈치조림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한번 제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장돼요. 완전 갓도리 추천. 와. 이야 통통한 것 봐. 대박. 너무 맛있겠다.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예스.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다르네 좀. 일반 미역국이랑 성게 맛이 나. 당연하지 성게가 들어가네. 그게 맛이야. 야 통통한 것 봐. 지금 이제 카페를 또 가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는 그 예쁜 카페가 엄청 많아요. 아 여기 다 있다. 아까 딴 천혜향이 진짜 큰 거구나. 이따만 했는데. 아, 글란떼 아이스로 마셔야겠다. 토르레 내려오는 곳. 와, 신기하다. 우와. 감사합니다. 괜찮아. 짱 예쁘네. 귤라떼, 귤라떼. 여기 짱 맛있어. 맛있네. 아,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에메랄드가 될 수 있지? 옛날에 친구들이랑 왔을 때 또 이제 여기 카페에 왔었는데 그때도 여기에서 이렇게 막 보면서 구경하고 이랬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여기 카페는 저 바다 뷰가 딱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오 고양이 있다. 고양이. 고양이 엄청 많아. 뭐야 얘네가 날 반겨줄까? 아니야 노릇노릇 되게 식빵을 굽고 있네. 먹을 건 없어 미안해. 만지라는 거야? 니네 둘이 막 네 말에 맞대. 근데 뭐야? 너네 그렇고 그런 사이야? 얘는 알비노인가 봐. 자 이제 제주도 마지막 날입니다.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 온 곳은 장인의 집이라는 곳에 왔어요. 여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퀄 배우들이랑 같이 왔을 때 원호형이 추천을 해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오면 또 꼭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얘네 아직도 있네. 안녕 인댕이들. 여기는 소갈비 해물 버섯 전골이랑 이것만 시키면 될 것 같긴 한데 양이 엄청 많아서. 지난번에 왔을 때 저 건너편 방 들어가서 사인해놨어. 혜진이랑 나랑. 짜잔. 갈비도 여기 딱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.
곧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됐는데 돌아가기 전에 양궁이랑 카트를 할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. 맨날 장난감 양궁만 해봐가지고 진짜 양궁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딱 이렇게 진짜 양궁. 제가 또 롤 하면 또 원딜이거든요. 왜 웃어? 왜 웃어? 화살 한 발로 세상을 평정해주지. 아직 모르고 있는 건가 내가? 아 나 진짜 못하나 봐. 뭐가 문제인 걸까? 아 이상해 이거. 활이 좀 이상한가? 자 이제 관역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자 빨간색. 아 느낌 왔다 느낌 왔어. 아 빨간색! 아 이제 0점 좀 맞나보다. 아 오 요 두 친구 말고는 그래도 오 9점! 야 9점, 8점, 7점, 6점. 이게 왼손이 딱 활을 쥐고 있는 손이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이게 좀 잘 맞네. 내가 처음에 계속 막 아우 나왔다 어. 얼마나 깊숙이 들어간 거야? 아 이제 좀 요령 알겠는데. 그래도 재밌었다. 이제 카트 타러 가보겠습니다. 알파카다 알파카. 안녕. 이제 공항에 와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밥 먹고 있습니다.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너무 재밌고 좋았고 고생했어요, 갖고. 아유, 고생은 재밌게 놀다 가는 거지. 이 영상도 재밌게 보길 바라고 저는 또 얼른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